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 분봉 매매에 대해서 궁금하시다 해서 분봉 매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한 방송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트레이딩 할 때 일봉을 주로 봅니다. 그리고 큰 흐름에서는 자 월봉을 또 체크해 봐야 되겠죠. 이렇게 월봉을 체크해 보면 아 셀트리온이란 종목은 자 2005년 정도에 상장해서 아 2000원권에서 39만까지 갔다. 그리고 최근에는 10만원 9만원 인근에서 상당폭 많이 올랐다. 이렇게 월봉으로 긴 추세를 체크하시고요. 자 그래서 월봉상 보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런 데서 쫓아가지 말자고 닥터K가 늘 이야기했고요. 자 지금 일봉상에서 보면 이제 하락하던 추세 돌려내고 자 상승 전환했으니 자 금요일날 살 수 있다 그랬거든요. 자 금요일날 살 수 있을 때 이제 모양이 나오긴 하는데 더 세부적으로 모양을 좀 잡아 나갈 때는 5분봉과 30분봉을 이제 잡아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면 자 5분봉에서 보면 닥터K가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올라탔기 때문에 충분히 자 금요일이죠 같이 따라갈 수 있다. 자 정배열이다 아니다 정배열이다 생각하면 1번 자, 아니다 생각하면 2번 눌러보십시오. 5분봉상에서 정배열입니까 아닙니까? 자 정고점도 돌파하고 자 정배열이고 자 이평선 닥터K가 20이라고 멀리 떨어져 있으면 안 좋다 그랬는데 멀리 떨어져 있습니까 딱 붙었습니까? 자 붙었습니다. 그래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끼워 맞추기가 절대 아니죠. 자 그러나 닥터K는 긴 흐름으로 직장인들 이렇게 세밀하게 분봉 매매까지 할 수 없는 분들을 대부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올라간 거 패스하고 눌림목 주는 적당한 시점에서 하자 했는데 만약에 단타 매매가 가능한 분이라든지 자 매매를 분봉 매매가 가능한 분이라면 시초가에 따라 붙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깨지지도 않았죠. 자 오늘 정도는 청산했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셀트리온 아까 말씀드렸죠. 자 이렇게 세부적으로 5분봉으로도 체크하면 되는데 30분봉은 조금 더 긴 분봉의 추세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채팅방 회원들에게는 이 시그널을 딱 드렸습니다. 자 이것 뚫고 올라가면 상관없고 이거 깨지면 비중 축소 라고 말은 안 드렸지만 그거 다 알 거기 때문에 이렇게 딱 꺼놨어요. 그럼 여기서 적당히 밀린 거 보면 적당히 챙겨 먹고 그 다음에 시장 눌림목 주면 밑에까지 아까 말씀드렸죠. 28만 정도까지 눌려주면 그때 팔한 거 적당히 또 다시 매수하고 그렇게 치고받고 다 팔라고는 이야기 안 했습니다. 끝내주기 이제 갈라고 폼 잡는데 다 팔면 물론 조금 조정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절반 정도만 팔고 차익 실현해놓고 내려오면 또 절반 다시 매수 치고받고 치고받고 가능하다. 그래서 5분봉으로는 세밀한 매수 시점 매도 시점을 챙길 때 보는 거고 1봉 이후에 분봉으로는 30분봉을 보면 좀 더 긴 추세가 보이니까 여기서도 보시면 30분봉 상에서도 보면 20일이 딱 붙었잖아요. 여기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위치였습니다. 자 그러나 단기 트레이딩 못 하시는 분들은 기다리자 28만원대까지 기다리자 그랬습니다. 자 기다리시면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어떨 때는 5분봉 보고 30분 보는 것이 자 30분 봉으로는 큰 추세 한 번 더 좀 더 보고 세밀하게 잡아 나갈 때는 이렇게 5분봉 상에서 깨지는 시점 자 이런 시점에서는 절반 정도 청산 빠르게는 여기서 3분의 1이나 절반 정도 청산 했었어야 되겠죠. 다행히 이렇게 밀리다가 반등해서 다행이지 툭 하고 밀려버리면 먹은 거 많이 토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5분봉으로 최종 결정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격 크면 이격 좁히러 온다. 그것이 팁3, 팁4 잖습니까? 그래서 정배열 초입에 이평선하고 딱 붙었다. 20이라고 붙었다. 그런데 양봉 선다. 양봉입니다. 양봉. 양봉 쓰면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20일 깨지는 것까지만 들고 가도 됩니다. 그러면 자 전전이나 볼까요? 여기서 들어갔어요. 20일 깨지는 게 언제 나온 거 보십시오. 아직 안 나왔습니다. 자 여기 깨졌죠? 여기서 팔면 되는 겁니다. 그냥 뭐 뒤에 거 생각할 필요 없고요. 그럼 얼마입니까? 자 대략 만원 정도 올랐지 않습니까? 만원이면 3% 넘게 올랐습니다. 그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올라가서 그렇지 뭐 밀릴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나 이제 뭐긴 흐름을 봤을 때는 장대 양봉 이런 거다 감안하고 하면 또 여러 가지 전략이 달라지는데, 딱 분봉 매매 하나만 딱 봤을 때는 20일 딱 정배를 위해서 사고, 자, 팁 2죠, 그게. 20일 깨지는 거 확인하고 매매해도 큰 문제 없습니다. 거기에서 시장을 보는 눈이라든지 기술이 점점 더 들어가면 이제 20일 밀리기 전까지 상황에서 이격이 클때 선제적으로 5일선 깨지면 매도하는 것이 팁3고, 자, 그 이전에 목표치 인근까지 왔는데 윗골이 막 심하게 달고 하면 선제적으로 예측 매도하는 것이 팁4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닥터K가 방송했던 내용들, 자, 그런 내용들, 의미를 한번 되새겨 보시면, 자, 일맥상통하면서 충분히 논리적으로 설득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인정이 되면 여러분들 팁 하시면 되겠죠. 자, 분봉 매매에 대해서 한번 방송해 봤습니다. 자, 최근에 구독자들 많이 늘고 계신데요.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꼭 누르시고요. 지인들 SNS로 닥터K, 유튜브에서 닥터K라고 치면 나오니까요. 추천 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